16주화를 등반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등반 하나만 뽑자면 어떤 걸까요? 물론 좀 봉우리 16개 봉우리 다 힘들고 뭐 어렵고 뭐 그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안나푸르나라는 산이 있어요. 안나푸르나. 아. 왠지 어감은 약간 여성의 이름 같은. 아, 예. 풍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싣는 산입니다. 풍의 여신. 그 8091m예요. 그 네팔에 있는 산인데요. 근데 이 산을 제가 장마치 네 번을 가서 실패하고 다섯 번째만에 제가 사선 오고 세 번째 제가 거기서 동료 셀파가 바로 제 눈앞에서 고개 숙이고 드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. 한 30여 미터 서론지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요. 문밭을 걸어가는데 그 친구 보고 어쩌고 보는데 요 내렸다 들였다 하는 사이에 없어져버린 거예요. 어디 바람에. 아니요. 히든크립까지 빠진 거예요. 히든크립. 예. 그래갖고 막 달려가서 이제 그러면 줄을 타고 내려갔더니 벌써 숨을 거뒀어요. 끌어내서 응고하고. 그때는 또 그래서 실패하신 거고. 네 번째 또 갔어요. 네 번째 또 갔을 때는 이제 안나푸르나 7600m에서 거의 다 가셨는데. 예, 예. 정상 뭐 바로 한 4,500m 남기는 상황에서 앞에 올라가서 셀프가 거기서 또 마찬가지 얼음 사면인데 앞에서 위에서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줄을 잡았는데 해피는 이 줄이 이제 제 발목을 같이 엮으면서 같이 떨어지고 엉키면서 같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멀쩡히 살았어요. 멀쩡히 하나도 안 됐어요. 근데 저도 이제 멀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는 다 멀쩡해요. 정신 차리고 보니까. 근데 눈을 이제 묻힌 이제 다리를 뽑아내는데 왼발 오른발이 딱 그러니까 왼발하고 오른발이 발모양이 틀린 거예요. 왼발은 돌아가. 앞꿈치 이렇게 올라 뒤꿈치가 나는데 오른발은 이게 팩 돌아가 뒤꿈치 앞에 있는 거예요. 웬일이야. 180도 완전 돌아가고 다리를 딱 보면서 가면서 다리가 내 다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지? 다리가 돌아왔다 다리가 돌아왔다 막 제가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죠. 그 친구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엄청 다리가 돌아왔대. 그래 막 빨리 돌려 자식아 돌려 막 이걸 확 뽑더니 돌리니까 부두둑 부두둑 하면서 다리가 여기까지 뚜루룩 돌아와요. 돌아와요? 다시 한번 뚜루룩 그런데 야 발목 형 이제 똑같다. 근데 이게 돌아온 게 아니고 벌써 이게 다 인대가 다 안에 다 끊어지고 뼈가 두둥강 골절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 혼자 덜렁덜렁덜렁 이루고 있는 거야 지 혼자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예예예. 그때부터 이제 그 다리를 가지고 제가 7,600m에서 4,500m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내려오신 거예요. 한 발로 줄에 매달려 갔고요. 빙벽을 타고 내려오고 막 설벽을 타고 내려오고 막 기어 내려오고 막. 4,500m에서 제가 헬리콥터에 국적으로 구조가 됐죠. 네, 거기서 같이 헬리콥터 구조하러. 다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? 아, 근데 다시 못 와봐라. 막 그런 생각. 아, 그때는 이제 그래요? 그 순간에는 아, 이제 결국엔 이게 끝나는구나. 나도 이렇게 이제 결국엔 여기서 죽는구나. 그래서 내려갈 걱정도. 예, 예, 그렇죠. 사실은. 도저히 이 다리 갖고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걸 순간 그 딱 그걸 아니까 지금 이 올라온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, 제가. 그래도 어쨌든 살 수 있는 데까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. 내려가자,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.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. 2박 3일 동안. 그렇죠.